자, 3번 풀어보겠습니다. 3번 보니까 This conundrum was like no other. 이 conundrum은 other, 다른 것과 같지 않다. That the police officers had faced before. 경찰관들이 이전에 before, 이전에 당면했던 것들과 전혀 같지 않다. conundrum, 이걸 뭔지 몰랐으면 못 풀었겠는데, 그지? robbery도 있고, 그죠? criminal도 있고. 그러니까 conundrum, 뭡니까 이거? 응? conundrum. 풀기 어려운 문제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퍼즐 이거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알면은 딱 찍고 가면 되는데 몰랐을 경우에는 생각을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찍고 여러분이 풀수 있는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풀었으니까 여기 나오는 단어 가지고 한번 볼게요. Conundrum 하면은 명사로 a problem that is difficult to deal with. 문제인데 어떤 문제냐면 대처하기 힘든 문제. 그런 문제를 conundrum이라고 합니다. The best shows pose moral conundrums. 가장 최고의 shows. show는 이거 뭐 여기서는 뭐 TV 쇼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런 가장 최고의 쇼들은 pose. 이 pose는 어떤 제시하다. 제시하다. moral conundrums. 도덕적인 풀기 힘든 문제를 제시한다. that are hard to solve. 아주 풀기 힘든 그런 문제를 제시한다. 미국의 어떤 리얼리티 TV 쇼 이런 거 보면은 막장 쇼라고 한국에서 하더라고요. 그런 거막 아주 도덕적으로 이상한 거 그런 거 한다면 인기가 진짜 높은데 그래가지고 살인 사건도 막 나고 그랬어요. 그런 쇼를 억지로 하다가 빡쳐가지고 그 사람 집에 가가지고 쏴 죽이고 막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퍼즐. 이거는 퍼즐은 그런 분들이 하는 게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Something that is difficult to understand. 이해하기 힘든 어떤 것. 그런 거를 이해하기 힘든 거를 다 퍼즐이라고 합니다. The police. 경찰들은 are trying to solve the puzzle. 그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다. 어떤 문제? of 전치사 뒤로 의문사절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Who sent them the bombs? 누가 그들에게 폭탄들을 보냈는지에 대한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다. Such as Unabomber. 그런 교수님이 한분 계셨어요. 옛날에 유나바무라고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잡혀서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교수님이에요. 수학과 교수님인데 정신이 돌아가지고. Enigma. Enigma. 이거는 보세요. 이거는 뭐 사람들이 수수께끼라고 하는데 수수께끼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Someone or something. 사람이거나 사물이거나. That is mysterious. 신비해서 그리고 impossible to understand.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사람이나 사물을 enigma라고 합니다. He is an enigma to most people. 그 사람은 이해하기가 힘든 존재였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형용사형은 enigmatic. 이 형용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말로 riddle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riddle. A question that has a surprising or amusing answer. 재미있거나 놀라운 답을 가진 question. 물음. 이게 이제 수수께끼랑 가장 비슷한 거겠지. 수수께끼. Or something that is a mystery or is hard to explain. 그리고 또 뭔가 신비하고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거 그런 거를 riddle이라고 합니다. Such as UFO. 그지? Scholars have not completely solved the riddle of the Sphinx. Sphinx 이거 뭔지 알죠? Egypt 거기 가면 피라미드 옆에 사자 모양으로 있잖아.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수수께끼를 완벽하게 풀지 못했다. 그 riddle 이게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 동사로 riddle인데 to make a lot of holes in something. 어디에 많은 구멍을 내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총에 많이 맞았다. 그때 이제 riddled by bullets.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보세요. By the end of the game. 그 게임이 끝날 때쯤에 they had riddled the wall. 그 사람들은 the wall. 벽을 riddle. 구멍을 냈다. Around the dartboard. dart 뭔지 알죠? 이렇게 던지는 거 있잖아. 뭐에 가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게임하고 그럽니다. 한국도 있다고? dartboard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적이 돼 있는 거. With a dozen little holes. A dozen 하면 12개 정도. 12개 정도면은 작은 구멍들로. Criminal. 이거는 다 알죠, 이거. 한국말로 가장 가까운 게 전과자입니다, 전과자. A person who has committed a crime.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사람 or been found guilty of committing a crime.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found guilty,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전과자를 criminal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말은 convict, 이것도 전과자고 convict, 명사로. 그 다음에 felon, 이것도 전과자입니다. felon. 그 다음에 instrument, 이거는 도구, 악기 이런 거 다 알죠, 그죠? 그래서 경제 용어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instrument, 이거를 혹은 financial instrument이라고 합니다. 이게 경제 용어는 뭐냐면 금융상품을 말할 때 financial instrument 혹은 instrument이라고 하는 거예요. A financial asset, 금융자산 that can be bought, 살 수 있고 혹은 sold, 팔 수 있는 such as a bond, share or other security. Bond, 이거는 국채, 미국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서 파는 국채. 그 다음에 share, 이거는 주식. 그리고 security, 이거는 증권입니다. 그런 거를 다 싸잡아가지고 instrument이라고 하는 거야. 혹은 financial instrument, fixed income instruments, 고정 수입 금융상품은 includes, 포함한다, bonds, 국채, treasury bills, 이거는 재무부 채권, 그 다음에 and notes, 증권. 해봤는데 뭐 질문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 있으면 남기시고, 남기면은 저희 조교가 답변 달아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질문 있으면 남기시고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